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엄마들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예, 김경님 반갑습니다. 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방이에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고요. 최안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김경님 감사합니다. 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누가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같이 뭐 엄마한테 못 배우면 뭐 옆집 삼촌한테도 배우고 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혼자 키우면서 엄마들이 고민이 많죠. 궁금한 것도 많고 애를 어떻게 애를 가르쳐야 될까. 근데 사실은 어디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이 또 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뭐 산부인과에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 다 편하게 엄마 성에 대해서도 편하게 궁금한 거 지금 요 시간대가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는 엄마 계세요? 유치원 다섯 살 이런 거 물어보죠.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엄마랑 아빠랑 나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예, 다섯 살 이런 거 물어보죠. 사실 애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엄마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의 아기씨와 아빠의 아기씨가 만나서 이렇게 엄마 어떻게 만났는데? 그게 이제 만나는 것이 엄마의 아빠의 아기씨가 엄마한테 이렇게 점프해서 엄마 몸으로 들어오면은 엄마 아기 집 있고 막 이렇게 헤매게 돼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때 궁금한 게 많아요. 다섯 살 때.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어? 아빠랑 엄마랑 난 어떻게 만들었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입 밖으로 애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애 수준에서 어떻게 들으면 애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데 또 이런 게 중요해요. 설명하는 그 내용 무엇을 설명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보다도 어떻게 보면 애한테는 더 중요한 게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엄마의 반응 엄마가 너 왜 그런 거 조그만 게 벌써부터 물어봐? 내지는 그런 거는 커서 가르쳐줄게 이제 막연히 미루거나 이렇게 엄마 반응이 애한테 영향을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이게 성교육은 어떻게 하냐의 가장 그 정답은 뭐 이제 성학자들도 그렇고 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맑게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특히 성과 같이 가치와 관련된 가치관과 관련된 교육일수록 집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우리 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유리동우님 안녕하세요. 유리동우님 유리 몇 살이에요? 유리랑 동훈이 엄마신 것 같은데 몇 살 엄마들이세요? 엄마들은 잘 아세요? 엄마들 유리 7살, 동훈이 5살. 그렇죠. 요때 궁금한 거 많아요. 뭐든지 돌아다니면서 엄마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물어볼 때거든요. 당연히 유리랑 동훈이가 혹시 딸하고 아들인가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남매면 당연히 그래요. 엄마, 왜 쟤는 나랑 다르게 생겼어? 쉬하고 목욕할 때? 엄마, 왜 나는 저게 없어?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쟤는 나랑 달라? 사실은 이거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라서 못 가르친다기보다 이걸 내 입 밖으로 말을 해보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보질 않은 거야. 이런 표현을 한 번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해보는 자리가 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병원에 와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와서 아래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아래가 어디예요? 아래가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래 어디요? 아래 어디? 아래 어디에서 거기요 그래요. 이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하면 다 알아들어요. 거기 근데 애들한테 거기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거기는 거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로 거기를 거기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되잖아. 애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제일 많이 얘기한 게가 아무튼 아래 아니면 거기 그 다음에 조금 용어 쓰신 분이 자궁이 아프다고 하세요.
자궁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자궁은 배 안에 있어요. 자궁이 아프다고 할 때는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아랫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부가 아니에요, 음부. 외음부가 아니라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바깥에 음순과 뭐 사타구니고 사이 고기가 가렵다고 하시면서도 자궁이 가렵다. 자궁 가려운 거못 느끼거든요. 자궁은 뭐 혹이 크게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자궁이 아플 정도로면 굉장히 병이 큰 병인 거고 보통은 자궁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궁이 가려운 건 느낄 수 없는 증상인데 자궁이 가렵다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부터 하자. 그런데 용어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뭘 얘기를 하면 아그 얘기인 건 서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게 영어는 잘 아세요. 영어 페니스 뭐 이런 말은 쓰세요. 페니스. 여자는 잘 모르신 경우도 있는데 라비아 뭐 불바 이런 말은 쓰세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교육부 자료에는 음경 남자의 페니스는 음경. 여자는 음부, 외음부 또는 음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처음 들어보세요. 그럼 뭐 다정맘은 거기 뭐라고 뭐 얘기를 좀 해보세요. 거기를 뭐라고 왜 우리 거기를 부르지 않지? 그런 생각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요. 왜 우리 거기 너무 중요한 데인데 거기를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5살 맑게 알아들어 볼 때부터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애들이 그걸 뭔지 모를 때. 그럴 때 많은 성범죄의 대상이 돼요. 성범죄의 대상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 이게 뭐지 모르는 아이들 대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의 몸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성범죄, 자기 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 중에서도 자기 음부 한 번도 못본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 와서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산부인과니까 하루에도 이제 수십 분의 환자들을 보는 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거에 대해서도 정상 비정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뿍뿍짝짝님, 아니 뿍짝부장님이시네. 쿵쿵님. 어떤 엄마가 저한테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아까 저기 우리 그 다정맘 정도 되는 다정이 정도 되는 애하고 뭐그한 두세 달 정도 된 그러니까 5살 정도 되나 일곱 여덟 살 정도 된애딸 둘을 데리고 엄마가 한번 오셨어요. 와갖고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요 큰애가 거기가 이상하게 생겼대. 그 엄마도 그때 거기라 그래서 거기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낫대요. 애를 보니까 너무나 정상인 외음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얘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 이상한 거 달린 거 아니에요? 하고 엄마가 지적한 게 그게 아이의 정상적인 소음순이었어요. 근데 좀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왜 이걸 이상하다 보지? 그래서 그러면 작은 애를 한번 보자. 그래서 작은 애를 봤더니 그 애가 어린 아이들은 호르몬이 좀 부족해가지고 음순이 염증이 생기면 유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순 유착. 그래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엄마고 여자고 딸을 둘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음순과 비정상 음순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거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아까 용어 얘기, 영어하고 응? 한자어는 음순, 음경, 그 음이 뭐 음지할 때그 음에 순, 입술 순. 한자가 더야 해, 저는. 보니까. 응? 입술 갖다 붙이고. 우리의 순, 우리말이 있는데 마치 그건 욕처럼. 우리말이 뭐예요? 여자의 성기는 보지. 남자의 성기는 자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금지어 아니에요. 왜 그게 금지어예요? 성기가 금지. 그러니까. 금지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기에 대한 말인데 우리나라 순, 우리말은 마치 금지어인 것처럼 욕처럼 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영어 페니스나 무슨 지읒지읒 안 하셔도 채팅방 금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음순 이거는 막한 것처럼 이건 너무 웃기는 언어 사대주의 아닌가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기의 순 우리말을. 여러분 그 공알은 뭔지 아세요? 공알? 잠지는 아세요? 잠지. 보지와 잠지의 차이. 아니, 애가 그러면 거기가 가렵다고 해. 그럼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면서, 뭐, 그, 할머니들이 엄마한테, 여자애가, 저기, 걔 고추가 가렵다 한다. 여자애는 생긴 것도 고추가 아닌데, 응? 남자애는 비슷하게라도 생겨서 고추라고 하는데, 여자애는 생긴 것 같아. 잠지라는 거는 그 여자애고 남자애고, 어린아이들의 성기를 우리가 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 성인의,
영어로는 보지라고 얘기하고 남자 성인은 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우리 말은 그냥 막 그 욕 같고 페니스 뭐 퍼큐 뭐 이런 거는 뭐 좀 해도 되는 것 같고 무슨 뭐 음순 저는 음순이 더 야하 되니까 음순 음경 뭐 막 이런 거 어려운 말 저도 잘 모르겠는 무슨 소대 막 이런 말은 욕이 그래서 이 성적인 거하고 욕하고 관련이 어느 사회든 그래서 애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욕부터 배우면서 성 언어부터 배워요. 앞으로 우리 방에서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기에 대한 용어는 편하게 하세요. 단 거기 이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거기 어디요? 왜냐하면 이거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와서 제 오른쪽 음순이 음순 무슨 뭐 아무튼 뭐 뭐래도 이렇게 음순의 뭐 세시 방향 어디가 불편해 가려워요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가 아파요 뭐 아래가 불편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 건강에 있어서 관리도 잘 됐고 건강하다 논문도 있어요. 제 그 필명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필명이 잠잠이에요. 잠잠.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저를 잠잠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제 이제 잠잠의 뜻이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럽고 이제 막 이러니까 조금 이제 조용한 이렇게 잠잠하게 살자 뭐 이런 모토로 잠잠이라고 지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성연수 저도 뭐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산부인과 의사 되고 나서 환자들은 도와줘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뭐 성연수를 받았어요. 의사들끼리 뭐 성연수하면 이 얘기부터 해요. 보지, 자지, 잠지, 공할 이런 말 큰 소리 내서 하기 진짜 이거부터 한다니까 똑같이 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자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무슨 아이디 필명 별명을 만들자 하는데 저는 원래 그 잠지라는 그 어감이 좋았거든요. 저는 원래 잠지 제가 이제 딸만 키우기도 하고 그 잠지 그래서 아 그 뭐는 딸이 엄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잠잠 아 잠지잠지해서 어 그래 저 잠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잠샘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를 잠잠샘으로 불러주시면 어떤가? 어 괜찮아요. 남자도 들어오세요. 잠잠샘 예 잠잠샘 앞으로 잠지잠지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잠지 아까 잠지가 저희가 여자애들 남자애들 그 성기를 하는 말을 순우리말 잠지라고 했잖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아이들의 잠지 건강하게 키워보자. 그런 방이니까 예 앞으로 저는 잠잠샘이고 예 뭐 그거 민망한가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레조님 반갑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거 유튜브로도 올라간대. 아침 10시에 못 들으면은 예 오픈마인드 예 부끄러워. 자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성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또 성 문제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다? 그렇죠. 침묵이다. 침묵이다. 아까 제가 공할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서 공할 아시는 분 보지 잠지 자지까지는 뭔지는 아는데 차마 입에 못 담았던 말이고 자 공할 클리토리스라고 얘기해도 다정맘이 뭔지 모르나 본데 근데 우리 다정맘은 클리토리스를 몰라 지금 공할도 모르는 엄마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자도 발기를 해야지 그러면 섹스를 하지. 블루킹님. 여자도 발기를 해야 섹스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발기라는 거는 성 반응이 일어나는 몸의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치는 게 정답.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세요. 건강이. 이게 치는 게 자위를 물어보시는 거겠지? 자위. 그렇죠. 자위. 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 내가 아직도 건강하구나. 예. 괜찮아요. 10월 둘째 주부터. 예, 예. 10월 둘째 주부터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런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주체성, 성 주체성을 세우는 거. 누가? 나부터. 그리고 내 자식도. 성적인 주체성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키우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 예, 아무튼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다들 반갑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 본방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아주 즐거운 성토크 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카페님 감사합니다. 예.